이번엔 어디가? 강, 계곡, 도시, 아빠, 같이 가자. 반갑습니다. 모헨 시카고의 모헨입니다. 오늘은 여기 버팔로 락 스테이츠 파크, 예, 주립공원입니다. 여기도.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코스가 좀 길긴 하더라고요. 같이 우유하고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새떼가 보이시나요? 새소리가 엄청난데 여기 새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나무 속에서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막 보이는데 화면 상황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특이한 게 저 버팔로가 있어요. 버팔로 여기 들소죠. 아메리칸 들소. 나도 가도 돼? 예, 강아지 다닐 수 있고요. 강아지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저쪽에 보이시나요? 들소 있는 거? 갇혀서 지내기는 하는데 버팔로는 아메리카 들소라고도 해. 어깨 높이가 2m에 몸무게가 1톤이 넘어 일반 소들보다 길어서 어떤 녀석은 3.8m에 이르는 녀석도 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써있긴 하네요. 3마리? 지금 3마리 정도 있네요. 와, 새소리가 엄청나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우리. 아빠는 흙길로 걷고 나는 풀길로 걷고. 따라, 나도 물길 갈 수 있다. 아빠, 나 목욕하면 돼. 저기 하늘에 여기 근처에 달 같은 게 지금 보이는데 화면에서는 안 보이나 보네. 달인지 지금 생각보다 힘드네요. 아빠, 여기 사슴 사냥터라 조심해야 한대. 사슴 사냥터라 그래서 사슴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슴이 전혀 없네요. 일리노이즈 리버 오버룩. 네, 일리노이즈 리버래요. 그러니까 일단 트레일 코스가 이쪽에 더 있는데 저쪽에 한 번 더 갈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강보다 더 넓을까? 한강보다 더 넓어 보여요. 네, 꽤 넓은데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네요. 표지판 같은 게 다 떨어져서 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늘도 맑고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아, 오늘 평일이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긴 하네요. 여기 길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뷰가 보일지. 아이고, 사람들이. 예,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네. 이게 끝이네. 아, 좀 허무하다. 아, 약간 허무하네요. 너무 볼 게 없네요. 그 입구에 있는 버팔로 이외에는 너무 볼 게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강쪽뷰 보이는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쪽엔 좀 볼 게 있으려는지. 너무 허무한데. 아, 이쪽 그 미러키 리버를 끼고 도는 트레킹 코스는 그래도 저 옆에 강이 있어서 좀 색다른 풍경인 것 같아요. 아, 가을인데 가을 색깔이 이쪽은 별로 없네요. 아직 이른 건지 뭔지. 나무들이 너무 녹색이에요. 한여름처럼. 우유야, 천천히 가자. 우유, 우유 힘들지요. 우유 힘들지요. 간식 줄까요? 말만 하지 말고 간식 줘라. 이 강이 잘 보네. 그 지나가는 거 아닐걸? 가까이 가서 찍었겠지. 우리 나는 간식 줄까요? 기다렸어요. 이거 우리 우유 기다렸어요. 간식 줘라. 이쪽 요 밑으로 내려가면 돌 포인트 같은 데서 앉아서 구경하는 데 같아요. 아, 일리노이 강이 크긴 크네요. 아, 이 수면이 바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평지만 있어서 걷기는 좋네. 2마일 정도 걸었고요.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 좀 여기서 좀 볼 게 있을까 했는데 버팔로 이외에는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예, 조금 아쉽긴 하고. 아, 우유가 지금 그래도 오늘은 잘 걸었습니다. 잘 걷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뭐 하고 있는 뭐였습니다. 또 봐요. 아빠, 집에 가자.